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과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5단원 소리의 성질 중에서 첫 번째, 명탐정 추리의 주인공 추리하기라는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다양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영상 속에서 다양한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다 여러분 살펴보셨죠? 집에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고 다른 가족들이 맞추어 보는 활동을 한다면 더욱 재밌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뒤로 한장 넘겨볼게요. 자,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스피커가 있는데 집에 혹시 이런 모양의 스피커가 없다고 해서 스피커가 없어서 못해요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혹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음악을 한번 틀어보시면 돼요. 음악을 직접 틀어보고 크게 볼륨을 높였을 때 핸드폰을 살짝 만져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떨림이 느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에서 소리 굽쇠를 물에 담그는 모습 보셨죠? 그래서 소리 굽쇠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넣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소리가 나는 소리 굽쇠는 물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물이 사방으로 튕기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공통점은 떨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친구처럼 여기 있는 친구처럼 아 소리를 내는데 요 목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고 말을 해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내가 소리를 내면 목에서는 바로 진동이 느껴져요. 진동, 즉 떨림이 느껴져요. 그래서 소리라는 건이 물체가 떨리면서 난다는 거죠. 종을 칠때 소리가 나는 까닭도 종이 떨리기 때문이고, 벌이 날때 소리가 나는 경우도 날개를 빠르게 움직여서 떨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바로 뭐다? 떨림이더라. 이게 떨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생각해 볼까요? 해보면, 소리가 나는 물체를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가 나고 있을 때 얼른 탁! 잡으면 되죠. 떨림이 없어지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96쪽 어떻게 하면 큰 소리나 작은 소리를 낼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작은 북으로 소리의 색이 비교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북, 북채, 좁쌀을 이용해서 하는 실험인데요. 그래서 실험하는 영상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북을 북채로 치면서 소리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작은 북을 북채로 약하게 쳐볼게요. 작은 소리가 나네요. 이번에는 작은 북을 북채로 세게 쳐볼게요. 아까보다 큰 소리가 나네요. 이번에는 북소리의 크기에 따라 좁쌀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게요. 작은 소리가 날때 좁쌀이 낮게 튀어오르네요. 큰 소리가 날 때는 어떨까요? 좁쌀이 높게 튀어오르네요. 물체가 떨리는 크기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북채로 약하게 치면 북이 작게 떨리고 좁쌀이 낮게 튀어오르고 작은 소리가 나죠. 작은 북을 북채로 세게 치면 크게 떨리고 좁쌀이 높게 튀어오르고 큰 소리가 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체에 떨리는 것을 크게 만들면 소리의 크기는 더 커지고 소리를 작게 낸다는 건 떨리는 크기를 작게 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교과서에서는 소리의 세기라고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소리 세기를 작게 해서 작은 소리를 낼 때는 도서관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라든지 조용히 조용히 속닥속닥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큰 소리로 응원할 때라든지 아니면 발표를 해야 할 때는 크게 크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자, 이번에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탐구활동 한번 볼까요? 자, 펜플루트나 실로폰이 있으면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펜플루트에 관을 불면서 높은 소리가 날 때 그리고 낮은 소리가 날 때 관의 길이를 비교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실로폰에 음판을 치면서 높은 소리가 날 때와 낮은 소리가 날 때 음판의 길이를 비교해보자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펜플루트를 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관, 짧은 관을 불 때와 긴 관을 불 때 어느 쪽에서 높은 소리가 나는지 어느 쪽에서 낮은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실로폰이 집에 있는 친구는 집에서 쳐보면서 음의 높이가 높은 음을 칠 때 음판의 길이가 어땠는지 낮은 음을 칠 때 음판의 길이가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 보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여기 보이는 이게 바로 펜플루트라는 거예요. 사실 더 길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요거 교과서에 나온 거랑 같은 펜플루트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고 학생용 펜플루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요쪽부터 쭉 불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짧은 쪽에서 높은 음이 나올지 긴 쪽에서 높은 음이 나올지 여러분이 잘 듣고 실험 관찰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자, 불어볼게요. 어머, 이제 작년에 한번 처음 불어보고 올해 불어보는 거라서 연주 실력은 좀 그냥 그렇네요. 네. 이 정도만 불어봐도 어느 쪽이 높은 소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느 쪽이 높은 소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짧은 쪽이 높은 소리가 나고요. 긴 쪽이 낮은 소리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에서 실로폰이 있으면 실로폰도 두드려 보세요. 어느 쪽이 높은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예상해 보세요. 네, 실로폰도 마찬가지로 짧은 게 높은 소리가 납니다. 긴 게 긴 음판이 낮은 소리가 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소리의 높고 낮은 정도를 소리의 높낮이라고 해요. 아까 소리가 크고 작은 정도는 뭐라고 했죠? 크고 작은 정도는 소리의 크 작은이 아니고 네, 소리의 세기라고 하죠. 그래서 소리의 세기와 소리의 높낮이는 각각 얘는 큰가 작은가 얘는 높고 낮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펜플루트의 관과 실로폰의 음판은 길이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다릅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악을 여러분 연주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관현악단과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은 악기와 사람이 내는 소리의 높낮이 등을 이용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높낮이를 이용한 뭐 합창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생활에서 높은 소리를 이용한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랬네요. 와, 바로 옆에 그림에서 힌트가 나오고 있죠? 어떨 때죠? 뭔가 누군가를 구해줘야 할 때 호루라기 소리라든지 그냥 여기다 적어볼게요.
코르라기 소리도 있을 거고 삐뽀 삐뽀 삐용 삐용 할 때 사이렌 소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들은 높은 소리가 필요한 예가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실험 관찰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적어볼 거예요.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읽어보면서 내가 아까 기억이 나는 부분만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빈칸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게 많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 오늘은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에 추석이 있는 주에 학교에 올 텐데요.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리뷰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공부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주에 실제로 얼굴로 만나봅시다, 여러분. 안녕! 크기와 모양이 같은 요리잔에 물의 높이를 서로 다르게 넣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 목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소리의 요리잔 실로폰. 요리잔들의 소리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바로 진동수에 있는데요. 물체가 진동하는 횟수인 진동수가 클수록, 즉 많을수록 높은 음이, 적을수록 낮은 음을 만들기 때문에 요리잔 속에 물이 많아 진동이 적어진 잔은 이렇게 소리가 낮고, 반대로 물이 적어 진동이 많아진 잔은 높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악기가 소리를 낼 때도 그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때도 진동을 이용한다는 것 모두 이해하셨죠?